타이완 위너스와 에리스노 카드 그린포스의 5세트 경기 불꽃 남자 이충복과 조재우 선수의 대결로 5세트가 진행되겠습니다. 초구 공략은 이충복 남자 단식 11점 경기. 잘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짧아짐을 충분히 방지시켰습니다. 득점 성공했습니다. 초구를 잘 잡아낸 이충복. 두 팀이 2라운드는 이제 두 경기씩을 치렀는데 다 4대 3 경기를 치렀고요. 4대 3으로 연승을 달리고 있는 하이원 유너스. 4대 3 승부 끝에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NH노요카드 그린포스. 자, 이 배치도 이충복 선수 자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죠? 짧게 공략. 길어요. 좀 깊어요. 네. 1득점에서 그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포지션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충복 선수는 빨간 볼을 일적으로 사용하면서 뒤돌리기를 짧게 시도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재우 선수 흰볼 뒤돌리기 대회전 시도. 이게 짧아져야 됩니다. 좀 긴 느낌인데요. 네. 3세트를 먼저 그 선취한 팀은 그 다음 나오는 선수들은 마무리를 내가 지어야 할 텐데 이런 부담이 또 있죠. 대려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네. 네, 충분히. 옆 돌리기. 자, 이충복. 얇게 공략. 조금 짧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 더군다나 NH농협카드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3세트를 내주고 마지막 7세트를 이기면서 간신히 또 승리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하이원은 또 좋은 상황으로 비슷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재우 선수가 리더니까 좀 확실하게 끌어내면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죠. 4대3 승부가 이제 보는 사람은 좀 뭐 짜릿할 수도 있고 스릴 넘칠 수 있지만 이게 3세트를 따내고 난 팀이 4대3으로 이기는 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소모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재호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간결하게 살짝 꺾어놓으면서 3쿠션 직접 시도했고요. 옆돌리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죠. 지금은 두께를 얇게 치기도 애매하고 빨간 볼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로 가나요? 앞돌리기 퍼쿠션 라인 키스 빠졌고 네 진로가 이렇게 빠지고 맙니다. 득점이 안 됐어요. 꺾이는 양이 조금 많았던 게 지금처럼 조금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미세한 차이네요. 자,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비켜치기 지금 포쿠션인가요? 길게 만들어놨고요. 여기서 회전력이 좀 없어야 각을 맞춰갑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득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또 아쉬운 공격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득점 안 될 때 선수들은 좀 심리적으로 어때요? 이게 아예 좀 확실하게 득점 안 되면 그게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득점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죠. 네.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안 맞을 때 네.
흰볼이 빨간 공간에 키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득점이 너무 그 오차가 크면 이것도 이제 프로 선수로서 좀 약간 뭐라고 되나요? 좀 창피할 때가 예,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창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맞아도 네. 이게 당구라는 경기가 사실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도 차이가 조금 적게 안 맞아야 되는데 한참 차이 나면 창피합니다. 네. 자, 얇게 공략했습니다. 이목 잡고 위치가 좋죠. 2대2 동점. 내 공이 네. 먼저 나오게끔 얇은 두께로 설정을 해서 포쿠션 형태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옆 돌리기. 두툼하게 일목 적고 횡단시키고 네. 네. 아주 정확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리고 굉장히 연습이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해법이었고요. 세트 스코어 0대 3 상황에서 지금 1대 3이 됐고 이충복 선수가 이제 2대 3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옆돌리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성공. 3연속 득점. 자, 4대 2로 앞서갑니다. 이충복 선수도 정규투어에서 우승하는 날이 오겠죠? 그럼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팀리그에서 우승하면 그것도 참 짜릿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라운드 우승팀을 가리기 때문에 사실 팀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속 득점 계속해서 길어갑니다. 계속되는 옆돌리기 포지션으로 지금 연속 네. 득점을 계속 만들고 있고 5세트는 또 3세트 남자 단식과는 다르게 점수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이 경기를 이기고 지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예민할 것 예민합니다. 같은데 뒤로 돌려치기 좁은 각 뒤돌리기 조금 긴가요? 너무 5대 2로 앞서 나가는 이충복. 좁은 각에서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이목적구인 노란 볼이 쿠션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자, 길게 뽑아낼 수 있나요? 많은 양의 회전으로 찾아옵니다. 네, 성공. 5대 3. 일목적을 두껍게 내공은 스핀볼의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뒤돌리기였고요. 옆돌. 아, 리버스 공략인가요? 이걸 리버스로. 이렇게 놓치는군요. 빠져 나갑니다. 한 점이 그치고 말았네요. 지금은 조재호 선수가 굉장히 자신 있는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선택도 굉장히 빨랐고 접근도 굉장히 빨랐는데 네. 조금 덜 내려가면서 지금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또 참 저렇게 깊게 내린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네요. 벤치 타임아웃 요청.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그리고 시간을 좀 버는 거군요. 옆돌리기의 방향을 선택했고요. 네. 자, 노란 볼 두께를 저 사이로 빼는 두께를 썼고 짧은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진로 괜찮죠? 성공. 네, 좋습니다. 불꽃 남자 이충복이 자, 또 한 번
불꽃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충복 선수가 이제 PBA 투어 입성하고 나서 참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네. 하노이에서 그 징크스를 좀 털어냈고 정규 투어에서는 뭐 변함없이 좋은 플레이, 그 팀 리그에서는 좋은 플레이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불꽃 남자야라고 생각하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계시겠죠? 네. 어떤 만화 캐릭터의 별명입니다. 그래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네. 네. 그래서 어제와 뭐 그제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충복 선수의 5세트로 시작되는 경기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 득점됐어요. 조재호는 뭐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렇죠. 슈퍼맨 조재호. 뒤돌리기로. 아, 일목 좋고 움직임은 일단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포지션 플레이들이 습관처럼 마치 그냥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시도가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횡단을 하는 느낌을 찾아야 되거든요. 진로 괜찮나요? 네, 네, 좋습니다. 득점 성공. 6대 1 동점. 이 불꽃 남자 조재호를 불꽃 남자 이충복을 상대로 슈퍼맨 조재호 선수가 6대 1 동점을 만들었어요. 자, 흰볼 뒤돌리기. 자, 두껍게 밀고 들어가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타이밍 빠져나갔고 성공. 네. 역전입니다. 또 특유의 그 조재호 선수의 템포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목적걸 두껍게 밀어서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한 번은 있었는데 제거됐고요. 득점과 동시에 다음 배치 또한 좋아 보입니다. 빨간 공보다 타이밍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놓쳤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을 짧은 방향으로 저 흰 공 옆에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저 타이밍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2차 키스도 잘 피했습니다. 귀뒤를 살짝 들었죠. 찍어치기. 오,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공. 아, 9대 6. 거침없습니다. 네. 네. 이번 세트는 이제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조재호 선수. 아, 1세트 때도 마지막 마무리를 투뱅크 샷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투뱅크 샷을 지금 겨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벤치 타임아웃. 자, 긴각 출발이고 지금 정교하게 떨어져서 흰볼에 걸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흰볼을 먼저 맞아야 되죠. 네. 투뱅크 샷. 걸렸어! 아, 이어라고 할 뻔했는데 아, 이게 득점이 안 됐네요. 지금은 쓰리뱅크 샷이 된 것 같죠.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러네요. 네. 아, 아쉽게 이게 또 분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제 걸리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먼저 맞았어야 되는 건데. 네. 아쉽습니다. 자, 9대 6에서 이충복 선수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득점 성공. 9대 7.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돌리기가 조금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그 슬램덩크의 이제 정대만처럼 포기를 모르는 남자, 불꽃 남자 이충복 선수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옆 돌리기. 자, 이것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굉장히 얇게. 지금 방향 이렇게 얇게. 이게 밑에 이게 공간은 이게 잘못하면 저 사이로 나가고 마네요. 이게 너무 얇게 맞으면서 네. 하필 저렇게 V자로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군요. 조재우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앞돌리기 짧게 치는 뱅크샷. 네. 단장장으로 갑니다. 출발 강하게. 이거는 짧게 흰볼을 그냥 밀고 나가 버렸네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단장 장으로 앞돌리기 짧게 뱅크샷이 네. 조금 짧게 진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뱅크샷 시도. 흰볼에 노란볼에 걸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네, 이번에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숨막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승부를 걸어봤던 이충복 선수 오차가 좀 컸고요. 조재우 선수의 큐볼은 노란볼. 네, 이것도 단장 빗개치기 짧게 네, 장으로 가는데요. 네. 성공. 이제 매치 포인트 한 점 남았는데요. 더 이상 4대 3 승부를 원하지 않는 조재우,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긴장된 상황.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큐를 든 걸로 봤을 때 빗겨치기 대회전인 네. 것 같네요.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꺾여 들어왔고 각도를 조금 길게 진행됩니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10대 7 다시 충복이 나옵니다. 양팀 리더들의 숨막히는 승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QD를 들고 휘어짐 현상을 이용해서 찍어치기의 효과로 인해서 각을 좁혀가는 빗겨치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네, 근데 짧아지지 않았군요.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마지막 벤치 타임아웃. 승부를 6세트까지 끌고 가려면 여기서 이충복 선수가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요.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3뱅크. 이것도 지금 1, 2목 접고 서 있는 거 봤을 때에는 적절한 두께로 맞아주면 가능하죠. 나가기 쉽습니다. 이거 밑에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네. 역시 우리 홍준명 해설위원이 이제 뭐 프로 선수다 보니까 안 될 확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군요. 네, 저게 면이 맞더라도 네네. 직접 맞지 못하면 거의 맞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떨어지는 난이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내공이 먼저 이렇게 마무리 짓는 조재호.